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진도군이 공공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청산에 스마트 가든을 조성했습니다. 군청사 2층에서 4층 로비에 조성된 스마트 가든은 식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관수, 조명 관리 등 식물 생육을 자동 관리하는 실내 정원입니다. 영암군이 지역 특산품 위주였던 고향사랑기부 답례 품목에 이색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특별한 답례 품목은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권과 장소 사진 촬영 등이며 명예형 답례품으로는 천하장사와 씨름 체험, 고향사랑기부 동산 조성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전라남도 낚시협회장배 전국 민물 낚시대회가 오는 10일 진도군 앵무리 수로일원에서 열립니다. 낚시 방법은 바닥 내림으로, 자리 배정은 추첨으로 실시되며 대상어종은 붕어 15cm 이상으로, 시상은 길이 센티미터를 원칙으로 합니다. 목포시가 SRT 매거진이 주관하는 2022 SRT 어워드 선정 올해 최고의 여행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목포시는 개항 124년의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와 해상 W쇼와 같은 풍성한 콘텐츠, 목포 구미 등 오감 만족의 최고 여행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